어떡하면 좋아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지켜줄 수도 없고. 저기 지금 그 형들 어디에 있니? 어? 서가 지네들이야? 서가 이리 와봐. 서가 아줌마 한번 믿고 따라와. 어? 가자. 어이 거기 니들이 돈 뜯었냐? 어? 야. 어쭈 그리 이것들이 그냥 이런 조그마한 놈들이 겁대가리가 없이 어디야 겁대가리 이런 니들 오늘 재산 날인 줄 알아? 이런. 앞으로 어쩔 건지들 한번 읊어봐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어허, 목소리 봐라, 더 크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돈도 안 빼고 꼬마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서가. 에? 얘네들한테 맞은 것처럼 한 번씩만 똑같이 차라. 자, 얼른. 그래. 시키는 대로 해봐, 응? 에이, 더 세게! 어이, 그렇지? 이젠 겁 안 나지? 네. 아유, 우리 설기 잘한다. 전 바보입니다, 바보. 이 여자가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 소장에 보면요, 한국에 들어와서부터 부인의 폭력성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그럼 미국에 사시는 동안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선봐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얌전한 척 하더군요.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돌아다니는데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사고를 치다니, 내가 무슨 어린애야. 선생님들이 날 뭘로 생각하시겠어. 왜? 내 표현이 틀려? 그래, 범죄를 저질렀다는 표현이 적당하겠구만. 범죄라니, 여보. 난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그만 좀 해. 소름 끼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편께서는 학자시고 점잖은 분이시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게 싫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트러블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부인께서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주민대표한테 충고를 하고 불량 학생을 타이른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오히려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이혼이라니요. 글쎄요. 단순히 타오르기만 하셨는데 아파트 출입구가 바뀌고 또 거친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빌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 바로 보셨습니다. 협박에, 폭력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 여자는 하고 다닌 겁니다. 협박에, 폭력이라니. 전 그런 걸 본 적도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혼하기 위해서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혹시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이 여자의 연기력을 보셨죠? 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최진호 씨, 사람은 격한 사람도 있고 온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하고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발견되곤 합니다만, 그렇다고 탓하기보다는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감싸줘야만 합니다. 싫다고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직 실체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보통 거칠어야 감싸고 살죠. 이 여자는 압구정 면도날이랍니다. 압구정 면도날이요? 아, 저 그건 그냥 옛날에 장난삼아 부르던 별명이에요. 부득불 거절을 했는데 내일 강의만 맡아달라 그러네. 어, 지방이라서 오늘 가야 돼.
밤에 혼자 괜찮겠어? 압구정 면도 날이 혼자 자는데 쥐뿌리 섞겠냐? 맞지? 났어? 쓰리고? 피바 아, 빨리 고가 쓰리고야. 야, 그나저나 성인어 대단하다. 어? 압구정 면던 날이 아줌마 행사하면서 어떻게 버티니? 어? 예전에는 네가 한번 쫙 때를만 보면 어? 얻어 터지기도 전에 쫙다 기절했는데 어? 이젠 이거잖아? 여보, 잘 드세요. 아, 박수. 야야야, 나 났어 났어. 총단 총단. 뭐야? 아, 아예 구박이다. 아, 몰라 몰라 몰라. 집어쳐 집어쳐 집어쳐. 아, 야야야. 아, 나 나. 나. 가만 있어봐라. 야, 어머 어머 어머. 반말에 뭉쳤는데 끈하게 한번 놀아봐야 될까? 그럴까? 옛날 시랑 한번 보여줄까? 여기저기 나설 때 알아봤어. 아, 한심해. 뭐가요? 이 아밤에 무슨 난리야? 민주 엄마 전화 받고 참으라 그랬는데 도가 지나치더만. 이게 시장판이야, 아파트예요? 언니들, 뭐 하는 언니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는 격 있는 사람들만 사는 데야. 정신 차려요. 아줌마 볼 일이나 잘 보시죠. 곧 죽어도 입은 살아있다 이거지. 출입가 하나 마음대로 뚫었다고 기고만장의 모양인데 고송방과 풍기물란죄로 고소하기 전에 조용히들 해! 웬일이니? 야, 너 이 동네 살기 피곤하겠다. 봐줬더니 아주 목숨을 내놓는구만. 아는 여자야? 주차 잘 돼 있는데 우리 차 확실해요? 좀 비키시죠? 좀 비켜달라니까요? 야. 응? 너 어디가 근질근질한 모양이다. 저기, 아까 화난 모양인데, 은범 엄마. 이게 있는 대로 승질 다 긁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네 친구로 보이냐? 어? 아, 죽고 잡아서 오줌을 질질 싸는 거이지. 성깔 죽이고 사는데 왜 승질 건드리고 지랄이야, 지랄은. 어? 어? 아, 오늘 몸이나 풀자. 야, 내가 너 같은 덜덜이한테 몸을 풀어서 되겠냐, 어?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그럼, 미안한 짓을 하면 안 되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나 좀 조용히 살게 내버려둬, 어? 네네.